자, 그래서 정체를 묻고 싶을 때, 자신의 정체를 상대방이 아는지 묻고 싶을 때, Who am I? 오케이. 얘들아, 안된것 같네요. 어. Who am I? Where am I?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디딩 소리가 나면 해야 되겠죠.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발음이 좀 틀렸나 봐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okay.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첫 번째 뜻은 거기에, 두 번째 뜻은 아무 소리가 없는 대신에 비동사랑 같이 쓰인다. 아무 소리가 안 난다고? 아무 뜻이 없어. 아무 뜻이 없고 비동사랑 같이 쓰인다. 네. 이게 다야? 어서 아무 뜻 없이 비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그다음에 아무 뜻 없이 비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비동사가 무슨 뜻이 되도록 한다 있다. 까지 해줘야지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가 한계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뭔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There is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겠고 뭐뭐 한계가 없다 하고 싶으면 There isn't 하면 되겠고 뭐뭐 한계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is? 응? 아, is this로 갑자기 바뀌어? Is there? Is this는 이거는 뭐뭐입니까? Is this a book? 이거 책이에요? 뭐뭐 한계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re? Is there? 뭔가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고 싶으면 뭔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Those. 응? 더즈? 뭔가 여러 개가 있다 하고 싶으면 Those. 아, 더즈? 도즈가 뭐뭐 여러 개 있다 이 뜻입니까? 도즈의 뜻이 뭔데? 왜 갑자기 이상한 달나라로 갑니까, 얘기가? 뭐뭐 한계가 있다. There is. There is. 뭐뭐 한계가 없다. There isn't. There isn't. 뭐뭐 한계가 있니? Is there? 하나 끝났고. 그럼 여러 개가 있다. This is. This is. 이게 여러 개가 있다. 라는 뜻이구나. 말이 안 되냐, 말이. 응? 설명했던 거 도대체 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 뭐뭐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아니, 왜 한계가 있다 할 때는 왜 there is를 써야 되고, there는 그대로 쓰이는데, 어떨 땐 is고, 어떨 때 are다라는 거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뭐뭐 한 개며, 뭐뭐 한 명이며, 뭐뭐 하나인데 남자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희가 될 거고, 한 명인데 사람인데 여자면 뭐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거고, 한개 또는 한 명일 때 희가 되거나 쉬가 되거나, 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면 뭐가 됩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잖아. 그러면 he, she, it 하고 같이 쓰이는 be 동사가 뭔데? is 그래서 뭐가 하나 있다 할땐 there is를 쓴다고요. 어? 근데 뭔가 여러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개 있네. 하나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여러 개 많은 이야기가 있대. Lots of stories about me. 끝날기까지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그것이 있는 거야. 그가 있는 거야. 그녀가 있는 거야. 그것들이 있는 거야. 그것들 이건 영어로는 뭔데, 그러면? they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가 뭐겠냐, 재우야. 그래서 뭐가 여러 개 있다고 얘기할 땐 뭐라고 한다고요? there are 뭐 여러 개가 없다 하고 싶으면, there 뭐뭐 여러 개가 있냐고 묻고 싶을 땐, aren't are there 이 똑같은 설명 도대체 몇번 해줘야 됩니까? 어? 자, 그 다음에 lots of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lots of의 뜻은 뭐고? 많은 이런 뜻이라 했고, 많은 책 이런, 만약에 나에 대한 많은 책이 있습니다라는 책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많은 책이란 말을 영어로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많은 책. Lots of books. 예, 많은 돈. Lots of money. Lots of 어머니. Money. 많은 책, 많은 돈. 이두 가지 중에 하나는 틀렸죠. 많은 책, 많은.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네요. 이거 다뭐할때 했던 거 다시 하고 있니? 읽기 연습할 때도 했고, 해설할 때도 했고, 해설 확인할 때도 했고, 읽기 연습. Lots of books. 그리고 lots of하고 똑같은 건 뭐라 그랬어? lots of하고 똑같은 건 뭐? a lot of 많은 책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a lot of books. 많은 돈. 그러고 나서 내가 이 lots of books일 때 lots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어.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뭐 M으로 시작하는 뭐 얘기 안 하지? Many books. Lots of money는? Many books. 에? Lots of 아, money가 갑자기 아니요. many books가 된다고? Much money. 그래서 이러고 나서 many랑 much가 뭔가가 다르다고 얘기했지. 설명해 주세요. 맨이랑 머치가 어떤 점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둘다 우리말 뜻은 많은, 많은 책, many books, 많은 돈, much money, 둘다 뜻은 많은인데,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다른 점 때문에 매니하고 머치는 뭔가가 다르다 그랬는데, 뭐 그게 뭐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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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는 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book하고 money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영어 이름 시가 영어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우리말과 달리 뭔가를 좀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죠? 쓸 수 있는 이거 돼, 안 돼? 돼요. 돼, 안 돼? 돼요. 돼, 안 돼? 안 돼. 셀 수 없는데 하나라고 어떻게 얘기하냐고 얘기했지. 돼, 안 돼? 안 돼. 그래. 그래서 매니하고 머치가 뭐가 다른데? 재훈 너 이거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너 설명 들었는 거를 뭐 다 죄다 다 까먹고 있어. 응? 매니하고 머치가 뭐 어떤 점이 다르대요? 영어하고 우리말이 똑같지가 않아.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규칙 달라. 그래서 뭐. 네, 이거 지금 설명해주면 몇 번째 설명하는 거냐 하면 여섯 번째 설명하는 거거든. 어? 오케이. many는 셀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다란 뜻의 많은 이란 뜻이다. 여러 개수의 란 뜻이기 때문에 many 뒤에는 셀 수 있어요. 있는 이름씨가 무슨 형태? 복수 형태로 와야 된다. 여러 해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 머치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이제 네가 설명해봐. 머치는 셀 수 없어. 머치는 뭔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의 양이 많다 라는 뜻의 뜻이다. 그러면 물이 조금 있으면 요만큼 있을 거고 물이 많이 있으면 이만큼 있겠지. 몇 개야? 몇 개야? 여러 개. 아 이게 여러 개야? 나 동그라미 몇 개 그렸어 여기? 어? 이거 동그라미 몇 개 그렸어? 한 개. 어? 책이 한 권 있어. 어? 네. 책이 여러 개 있을 때 책을 어? 사각형 한 개로 여러 개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어? 그래서 이거 두 개 양쪽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 얘는 북이라고 셀 수 있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가 된단 말이야? 북스가 된다고. 근데 여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셀 수 없는 워러나 머니 같은 거다. 그럼 이것도 워러나 머니라고. 그래서 머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머치는 뭐? 머치는 양을 양이 많다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셀 수 없는 이름씨에 셀 수 없는 녀석은 단수형, 복수형 이런 것이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Okay. A lot of는 당연히 되고요. 지금 many가 될 것인지 much가 될 것인지 그거 many.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rowded castle. 오케이. 그래서 배츠의 발음이 제대로 안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도 하나 없네요. 이 문장에 뭐가 잘못했습니까? 다시 고쳐서 읽어보세요.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rowded castle.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마침표도 할 수 없고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 하다시 뭐뭐 한다 라는 의미.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밑줄 긋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선이 얘는 묻는 느낌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너와 함께 그렇죠. 나는 너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도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너랑 같이 너의 차가운 성에 살고 있니?라는 표현 준비됐나요? What lives within you in your cold castle? 오케이. 잘했어요.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뻔했구나. 잠깐만요. 그래서 what lives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lives within you in your cold castle? What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 전번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얘를 선생님이 또 그림 그리면 누가 많은 박쥐들이 다 산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문법적인 용어도 알아야 되니까 얘를 보고 문장의 주인을 주어라고 한다 했어.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해 봤는데 얘는 마치 문장 속에서 누구처럼 행동한다. He. He, she, it. 와우.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가 사용됐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하다시 두가 아니고 하다시 더즈로 바뀌어야 된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했어. I am never sleepy at night. 에이, 오, 제우 발음 좋은가 봐, 그쵸? I am never sleepy at night.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말로 표시하기 좀 어려워서 이 부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never sleepy가 궁금해. Ctrl V. 그럼 일단 얘는 자, 그러면 never sleepy가 궁금할 경우에 닫았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내가 슬리핑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일단 그러면 never sleepy의 우리말 뜻이 뭐야? 절대로 졸리지 않는. 그렇죠. 절대 졸리지 않은 사람, 절대 졸리지 않은 우리 아빠 이런 말할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 무슨 시덩어리? 어떤? 그렇죠. 그럼 이거 궁금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너는 어떤 일? 너 밤에 어때? 나 절대 안 졸려. 자연스럽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재우가 생각하고 있는 표현 준비하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새로운 거 해보려고 그러면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How are you and I? 오케이. And night의 발음이 and I처럼 들리네요. 뭐라고요? How are you and I? A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밤에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and I? How are you at night? 그랬더니 난 밤에 절대 안 졸려. I am never sleepy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at night? I am never sleepy at night.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How are you at night? I'm never sleepy at night. 됐으니까 그다음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발음도 진단할 수 있고 좋네. 요새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다 있어갖고 옛날에는 이거
받아쓰기 시키면 막 엉뚱한 거 막 적었는데 이제는 오 꽤나 잘 알아듣는 것 같아. 자, 준비하시고요.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us. Okay, during the day, I sleep in a rush bus. 됐다. 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들었네요. 잘했어요. 비교적. Okay, 커다란 상자 안에서라는 부분이에요. During the day, I sleep. 그 다음 뭐라고요? In a rush bus. A large box. Okay, 그래서 during the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Okay, in a large box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In a large box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어디 있어? 보고 얘도 바꿔줘야 되겠죠? 너는 잠이 오케이 그래서 낮에 너 어디서 잠자? 라는 표현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맞든 틀리든 해보세요. Where do you sleep in during the day? 오케이 조금 틀렸죠 그쵸? 자, 아까 머뭇거렸던 부분만 정확하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됐습니까? 오케이, 머뭇거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계시고요.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완벽하게 알아들었네요. 그렇죠. 어디에서? Where? 넌 잠자니? Do you sleep? 오케이, 낮 동안? During the 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sleep during the day? 그랬더니 대답이 During the day, I sleep in a rush box.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투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okay. The fox is filled with dirt가 됐어요. 다 했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그 상자는 여기서는 이런 거 보고 이런 걸 보고 숙어라고 합니다.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숙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엔 없기 때문에. 그나저나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그러면 얘는 묻는 느낌 이상하게 고쳐주시고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준비됐나요? 많이 하시고 생각 중인가요? 맞든 틀리든 하시고요. 준비 What? 실패 What? 시작은 맞는데 뭐 보고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가 묻는 말 만드는 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여섯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한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 첫 번째 그 다음 뭐 생각하면 돼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인가?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팁을 주자면 앞만 길어봤자 해보면 누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쉽게 보입니다. 선생님이 앞만 길어봤자 하는 부분은 늘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 길어지면 문장에서 중요한 하다라는 의미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항상 앞만 길어봤자 하고 나서 생각하면 문장이 간단하게 보인다 했어. 단순하게 훨씬 더 짧고 우리가 문법을 익힐 때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러면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그 상자가 뭐로 채워져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box the filled with? 오케이. What is box the filled with? What is box the
헤이.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상자라 그래요? 상자 그라 그래요? 그 상자? 그 상자가 영어로 뭔데? 박스. 자, 지금 재우가 내가 계속 관찰되는 게 뭐냐면 뭔가 순서를 바꿔야 된다니까. 순서를 바꾸는데 그게 순서를 바꿀 때 자꾸 뭔가가 순서를 안 바꿔야 되는 거를 순서를 바꿔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위치가 이동돼서 다른 자리로 가는 녀석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모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분명히 이동할 거야. 근데 얘가 일로 가는지 일로 가는지 모르고 있고요. 어? 자, 그래서 선생님 맨날 그림 그립니다. 보세요. 누가 그 상자가 다 뭐 다 맞는 그 상자가 이게 채워져 있느니라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채워져 있다고요. 위세트 세 가지를 내가 좀 이따 묻겠죠. 지금 물어볼 거야. 위세트 세 가지? 모모와 함께. 모모와 함께.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는 가진 가진 뭐뭐를 써서 무엇을 써서 뭐뭐로 무엇을 써서라는 말이 좀 더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러우면 뭐뭐로 이 셋 중에서 지금은 흙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묻는 말 만들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면 얘가 이동하지, 이즈가. 얘가 어디로 가는지 네가 헤매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땅콩 그렸을 때 이 부분을 뭐 해봐라? 이 부분은 항상 문장에 아까 전에 뭐라고 불리는 주어라고 불리는 녀석은 항상 앞만 길어봤자가 늘 돼. 여기 더 박스 있다.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뭔데? 그럼 여기에 이 문장을 it is 중요한 부분만 쓰면 it is filled 누가 다 부분만 쓰면 지금 it is filled 그것은 채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is가 위치를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져? is it filled 하면서 물음표가 붙겠지. 그러면 is it filled 해서 다시 원래 완벽하게 원래대로 되돌아 놓으면 뭐가 되겠어? 어? 여기서부터 읽어야지. What is the box filled with? 도대체 이게 왜 박스 더가 됐냐면 야 이유가 없잖아. 하나 하등의 이유가 없어. 예? 네? What is it filled with? It is filled with dirt. It is. Is it? It을 원래대로 자 it이 무슨 포장지 같은 거란 말이야. It이 어? It이 장보러 갈 때 장가방 같은 거야. 쇼핑백 같은 거라고. 여기다가 뭐든지 간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어? 이, 단 조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 포장지 속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the car, the building, the water, the money, 어? the cat,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어. 어? the mountain. 알겠습니까? 됐죠? 네.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아이고 선생님이 끝까지 기다렸어. 말해 너 또 박스 됐다 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했더니 대답은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뭐라고요?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했더니 대답이 The box is filled with dir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러니까 그 이유는 fill의 뜻이 뭐였더라? 채우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하다시였어. 채우다. 근데 얘가 필드 모든 하다시는 3단 변신이라는 걸 합니다. 필, 필드, 필드.
첫 번째 녀석은 원래 형태, 두 번째 녀석은 did가 들어가 있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그러면 얘 뜻을 얘기해. 이게 과거 시제라는 의미는 우리말로는 무슨 뜻이 됐다? 채 웠다. 근데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랬어? 모든 하나씩이가 3단 변신하는데 세 번째 녀석 잘 기억해둬라. 세 번째 녀석은 뭐다? 입장 바뀐 어떤 어떤 시? 시라 그랬어?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내가 이 종이컵을 채웠어. 그러면 종이컵 입장에서는 얘가 채운 거야? 채워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필드의 뜻은 무슨 뜻이다? 채워진이라는 뜻이야. 채우는 행동을 당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까지 붙이면 안 된다고. 어떤 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채워진이니까 앞에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사용하면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is랑 be filled 하면 채워진다라는 의미고 with는 세 가지 뜻 중에서 세 번째 뜻인 뭐뭐로, 흙으로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입니다.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그래서 나는 볼 수가 없다. 선생님이 늘첫 번째 찾는 건 누가 답부분이죠? Myself in the mirr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self in the mirro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해 두고 있죠? 생각해 두시고요. 일단 여기는 묻는 느낌이 나게 고치면 나는 볼수 없니? 자,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도 될수 있지만, 누구도 될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음속에 준비됐나요? Who are you? Can see your 이렇게.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는 뭐고, 선생님이 궁금하다는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찾아내기. 두 번째는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가? 됐습니까?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I can swim.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된 대표적인 표현이야? 양념시킨. 그렇죠.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그러면 너는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것 같아? 방금 했지? 그럼 이거 틀렸으니까 고칠 준비 됐지? 아직 안 됐나요? Who can't you see in the mirror? 선생님이 좀 다른 걸 했네. 이렇게 하면 myself만 궁금한 게된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질문은 너는 거울 속에 있는 누구를 볼수 없니?가 됐습니다. 네? 아까 네가 한 거랑 쌤이 한 거랑 뭐가 달라요? 너는 아까 전에 네가 했던 거 기억나면 한번 해보세요. Who are you can see? 이런 식으로 했죠. 이 표현은 왜 잘못됐나요? 비동사랑 양념씨랑 같이 쓰면 안 되는데 같이 썼어. 그건 조금 부정확한 거고요. 나는 볼수 없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데? I can see. I can't see가 되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다가 또 주어와 하다라는 의미를 땅콩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앞으로 갈거 아니에요.
I는 you로 바뀌고, 그러면 can't you see 하면 너는 볼 수 없니라는 의미가 형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see? Who can't you see? 이것만 궁금한 게 됐어. 그래서 Who can't you see in the mirror? In the mirror.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o can't you see? Who can't you see in the mirro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입니다. I really hate garlic. 오케이, 쌤이 한번 해볼까? Garlic.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te 2가 왜 붙어있어? I really hate garlic. 오케이, 그래서 garlic 궁금할 준비 됐죠? 오케이. 일단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싫어하니.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준비됐나요? What do you really hate? 됐습니까? 네. Okay. What do you really hate? 그래서 넌 뭐가 진짜로 싫니?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to. 아니 하다시 to. Hate의 뜻이 뭐니까? 싫어하다. 하다시니까 여기에 속에 숨어있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to가 앞으로 튀어나왔고요. 자, 좀 긴 문장입니다. 준비됐나요? 한번 해보죠.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okay. Papers.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Okay. 자, 여기에 점 찍고 S 왜 해야 되죠? 누구누구의니까 누구누구의란 뜻이니까 소유의 표현일 때 apostrophe s라 하나 있고 그렇다면 여기는 점 찍고 s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요거 궁금할 준비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질문은 얘는 오케이, 그래서 너에게는 무엇이 정말 맛있어 보이니? 준비됐나요? 아니요. 아닙니까? 무엇이 이거? 맞든 틀리든 해보겠습니다. What? Dion, has 의 뜻이 뭐야? 네? has 의 뜻이 뭐야? 가지다, 먹다. 어? 가지다, 먹다는 have 아니야? 어? has도 가지다, 먹다야? 왜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나요? 생각하고 계시고요. 재우, 내가 이거를 괜히 그리는 게 아니야. 이거 그릴 때 잘 관찰을 해. 자, people's necks가 뭐 한다? look very delicious 한다. 됐어? 응? 사람들의 목이 매우 맛있어 보인다.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 뭐야? 하다시 투.
아저씨 두지. 근데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궁금하대? Purposeness. 이게 궁금하다 했어 분명히.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주어. 자, 나 그러면 힌트 다 줬다. 됐습니까? 네. 예, 맞든 틀리든 해보겠습니다. What do people's nails look very delicious to you? 헤이. 헤이. 많은 박쥐들이 살고 있습니다. A lot of bats live. 헤이. 얘가 궁금하다 그랬지? 네. 어? 문장에 뭐가 궁금하다고 하고 있어 지금? 주어. 그래서 무엇이 많은 박쥐들이 산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A lot of bats live. 헤이. 앞만 길어봤자 해서 읽어보세요. 아, day 뒤에 오는 하다시에 does를 넣는구나. 어? 여기 맞아? 어? 많은 박쥐들이 산다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앞만 길어봤자 해서 읽어보세요. They live. They live. 어, 내가 지금 얘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살고 있니 읽어보세요. What lives? 얘가 궁금하다니까 이렇게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냐? 어? 내가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지 않냐 혹시? 어? 안재우 씨?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제대로 못 알아들어. 너에게는 무엇이 맛있어 보이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했더니 대답이?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두. 하다시 두. 묻는 말은? 묻는 말은? What looks very 묻는 말은 하다시 두야? 하다시 더즈. 아, 하다시 더즈. 나 분명히 이거 오늘 가르쳐줬다. 네. 네가 이게 내가 물어볼 때 내가 이거 다 그려줘야 보이냐? 안 그려줘도 네가 눈에서 마치 어? 무슨 요새 그런 거 있잖아 뭐 구글 글래스 뭐 이런 거 몰라? 탁 끼면은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뭐 가상 뭐 강화 현실 말이죠. Augmented Reality 이러면서 뭐 탁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이언맨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저쪽에 뭐 미사일 같은 거 날라오면은 미사일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뭐 띠디디디 갑자기 뭐 인터페이스 같은 거 막 뜨면서 뭐 이 미사일은 뭐 속도가 얼마고 이런 거 뜨잖아. 어? 그런 거 또 안 떠. 그치? 그럼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조준하는 장치 같은 탁 뭐 가상으로 막 뜨잖아. 그런 것처럼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다 그려줘야 돼? 오케이. 수고했고요. 틀린 거 해놨으니까 고치고 주세요. 예, 지현이 오시고요.